드럼 솔로를 대중화한다라는 컨셉으로 시작을 했는데 프레이즈를 추리다 보니까 제한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패턴이지만 효과적으로 써보자 라고 궤도를 조금 더 수정을 했습니다. 오늘의 내용 어떠셨나요? 1편과 2편보단 바리에이션 되는 움직임을 조금 더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. 영상의 길이는 4분 남짓이지만 반드시 일시정지해 놓으시고 하나씩 연습하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성급하게 연습하시면 아마 뚝뚝 끊어지는 현상이 날 거예요. 16노트를 이용한 솔로 대중화는 아마 2편이 마지막일 것 같고요. 연습 노하우도 어느 정도 영상으로 전달을 드린 것 같으니 다음화부터는 장르에 어울리는 솔로 가지를 담아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려운 내용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.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. 댓글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.